나오는 게 있어요, 지금. 여드름 났어. 오늘 입을 거 이번 주는 아이보리 코디. 일단 스타킹부터 얼른 신어줄게요. 이제는 살 비치는 거 말고 엄청 짱짱한 레깅스 같은 스타킹 신어야 될 것 같아요. 괜찮다고 입었다가 잔소리도 엄청 듣고 좀 춥긴 추웠던 것 같아요. 고집 부렸지만. 그리고요, 치마. 살짝 실크 느낌의 치마입니다. 캄캄. 그리고 요거 입어줄 건데 약간 발레코어 느낌이기도 하고 중간중간 얇게 반짝반짝거리는 실이 있어요. 이거 빈티지로 샀는데 너무 귀여워서 오늘 입어보겠습니다. 연말 느낌 아니면 언제도. 이게 너무 보이는구나. 벗어야겠다. 오늘도 사실 동기 언니네 놀러 가는 거라 실내에 많이 있을 거니까 특히 안 추울 거예요. 요거 실크 재질의 그리고 워머 해줄 건데 오늘 먼저 아이보리 블랙, 아이보리 블랙 대충 심어주고 대충 코트. 보면 이런 재질의 코트인데 엄청 부드럽고 따뜻해요. 기장도 아주 맥시합니다. 머리 못 가봤어요. 아. 이렇게 워머도 해줄게요. 가방이 있고 이렇게 뭐지? 먼 길 너무 고생했고. 어, 냄새 좋아. 오셨네. 아, 귀여워. 너무 짜, 귀여워. 짜. 내가 가져온 이렇게 길지롱 귀걸이.
왜 허리가 아프지? 오! 오빠 땅스! 아 완성! 미쳤다! 그 정도로 가. 술 잡아먹어. 잡아먹어. 얼른 씹어. 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변명인데요. 뜯어버린 거지. 아무 생각 없이 내 건 줄 알고 뜯었다가 보고 자 이렇게 드릴게요. 접어서. 감사합니다. 포장하셨네. 네, 여기요. 귀여워. 예쁘다. 완전 귀여워. 너가 옛날에 이런 거 좋아하는 거 같아서 샀어. 진짜 예쁘다. 좋아요. 귀엽다. 예쁘다. 귀여워. 오늘 입을까? 울 핀턱 스커트 입어줄게요. 이번에 연말 선물 받은 거예요. 베베 옷걸이. 그리고 이렇게 입어줄 건데 셔츠 그냥 입지 말까? 입어줄까 말까요? 아. 약간 너무 나무 같으려나? 초코나무 숲 같은. 가방이랑 이렇게 같이 깔맞춤 해주는 느낌으로 입었대. 그리고 이런 꼬글이 귀여운 자켓을 입어주겠습니다. 얘는 공장 냄새도 아니고 약간 이상한 냄새네. 예뻐. 어머, 그냥 안 신는 게 나은 것 같아. 그쵸? 꼬글이 아래 꼬글이. 주머니가 좀 뒤에 있는 편이라 불편해. 바람 많이 분다.
다 보고 나오니까 깜깜해져 있어. 쉼의 공간 잠투 3층입니다. 재능과 성공과 반대가 진짜 정반대. 오늘 왜 입을까? 오늘 이 긴 바지를 입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귀여운 색감의 워머랑 얘네 둘이 매치해주고 싶어가지고 고민 중이에요. 그래도 대충 입어보기라도 하면 이런 느낌의 오버핏 바지인데 연두색? 뭐 연카키색? 반바지를 입어줄게요. 외복같이 입을 수 있는 티셔츠. 여기 깨알 같은 워머 구멍이 있어. 이렇게. 솔직히 핏이 그렇게 예쁜지는 모르겠는데 이 재질이랑 색감이 너무 예뻐서 잘 입을 것 같아. 요 패딩. 여기도 깨알 워머. 아 이거 이 워머는 안 해요. 패딩이 여기가 이렇게 두 겹 입은 것처럼 디자인 들어있고 안쪽은 단추? 겉에는 플레이 지퍼로 돼 있어서 너무 귀여운 것 같아. 가방 아이보리 식빵 같은 귀여운 가방. 그리고 레고 어머. 아이스크림 같은 느낌? 신발은 여고. 이 속눈썹을. 이거 맞아? 앞이 안 보여. 너무 큰 거 아니야? 다리 장기로. 어이. 와 귀엽다. 엄청 크네. 너무 귀여워. 와 이거 짱 귀여워. 달력이야. 와 귀여워 이거. 그 가방이랑 잘 어울리네. 와. 같이 까서 먹을래? 사람 이렇게 많을 줄 몰랐지. 이거 비니의 시선 차단으로 인해 두통이. 맞아. 딱 붙는 거는 눈에 많이 안 가려져서 괜찮은데 볼펜이나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 거는 머리가 아파. 와 눈 예쁘게 와. 그니까. 와. 와. 눈 진짜 많이 온다.
우와 예뻐. 우와 우와. 야. 좀 있다 느낌. 그치? 칼국수 같네. 칼국수가. 안녕. 안녕. 다음에 또 봐. 그래. 오늘 입을 거. 자, 오늘은 요 니트를 아우터로 입어줄 건데. 그래서 안에 엄청 여러 겹을 레이어 내줄 거예요. 어우, 파파. 위에다가 얇은 거, 얇은 티셔츠. 이런 거 뭘 신경 안 쓰고 그냥 얇은 거 하나씩 올려주게. 그리고 이 맨투맨까지 기모 엄청 안에 보들보들한 거. 짠. 벌써 지금 세 겹을 입어서 스타킹이랑 이 치마. 이거 언박싱 찍었을 때 당시에는 브러쉬 부분이 너무 하얗게 나와가지고 사진보다 조금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오히려 아이보리 아이템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되게 자주 입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허리가 작게 나온 건지 뭔가 벗을 때 너무 안 벗겨져. 이상합니다. 피시. 그리고 상큼 얇은 깔깔이. 짜잔. 이 니트가 무거워가지고 되게 생각보다 엄청 두꺼운 니트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은근 얇아요. 그쵸? 이렇게 귀여운 패턴이 있는 니트. 짜잔. 이렇게 조금 부해 보일 수 있어도 이렇게 입으면 따뜻하니까. 목도리랑 와, 막 그냥 이렇게 둘러주고 다음에 한 번 매듭 묶어주는 걸로 할게. 여기 이렇게 내가 리본도 달아놨다고. 꾸겨져 있지? 그리고 신발은 털신을 신어줄게. 애기 안녕. 귀여워. 어머. 아니? 너 원래 이랬어? 어. 어 맛있어 보인다. 맛있어 보인다. 어우 어우 야. 만나봐. 그러니까 00년생이 지금 25인 거지? 이상해. 공복은 영원히 20살이어야 될 것 같아. 난 내 나이가 24살 멈춰있어. 야, 난 21살을 멈춰있어. 난 19살. 짱이군 아니야? 멋지다. 뭐야 이거? 추우면 말해. 자리 바꿔줄게. 거기 따뜻해? 어 진짜 따뜻해. 울릴 때 갖고 있는 사람이 가져오는 거야. 그래? 나중에 이따가 진짜 세탁 올려야 돼. 어우 예쁘다 예쁘다. 안 넘어졌어. 어? 아니 안 미끄러졌어. 사랑하고 있어.
시끄러워. 아, 못생겨. 아, 못생겨. 야, 얘들아, 귀엽다. 이거 너 다시 넣어. 야, 야, 영배, 영배. 야, 이 뜯은 거 같아요. 다시 하자. 미안해, 영배야. 어디 와, 어디 와. 어, 됐어, 됐어. 조금 내려야 돼. 아, 예쁘죠? 예쁘죠? 영배한테 딱이구만요? 너한테 딱이야? 야, 이게, 이게 딱이야. 와, 이렇게 두 개 같이 레이어드. 뭔가 소화할 것 같아서 안 돼. 와. 이거 진짜 괜찮다. 심지어 양쪽이네. 뱀비티가 딱. 너무 멋지다. 인트로 때 입어줘. 안녕. 예뻐요, 안녕. 안녕, 안녕. 두드룩. 이거 커털 깎는 가위 좋네. 잘하네. 역시 우리 아까 우리 아까 원래 이것만 배우거든. 뜯는 거. 오, 약간 장인 같아. 아, 이거 봐. 아, 진짜 별로야, 그치? 이거 생각도 없어. 역시 알리나 이런 거는 사진으로 좀 사기치는 게 있어. 아, 조명 같은 거 색감도 맨날 다르고. 맞아. 하이. 오늘 입을 거. 여기 위에 바로 머폴라 입어줄게. 너무 꽉 끼려나? 이 정도면 뭐. 많이 불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타킹. 오늘은 같은 면 스타킹인데 갈색으로. 그리고 이런 앙큼한 프릴 치마. 귀엽죠? 이렇게 안에는 레이스 같은 속바지도 들어있어요. 이렇게만 입으면 좀 과하지만 니트로 살짝 가려주면 예쁠 것 같아요. 보돌보돌 후드 집업을 안에 입어주고 위에 니트로 마무리 해줄 거예요. 어! 뭐야? 샤락. 쑥. 그리고 이 니트. 이거 실제로 보면 색감 진짜 너무 귀여워요. 내가 완전 좋아하는 색 조합을 다 가지고 있어. 더워. 하고 휴드 빼줄 건데 이렇게 그리고 털 가방 이게 은근 커 보이지만 털 때문에 커 보이는 거 되게 잘 안 들어가 겨우 들어가는 느낌 그리고 이 핸드워머 해줄게요. 얘는 다른 핸드워머랑 다르게 좀 입구가 엄청 큰 것 같아, 느낌. 이렇게. 널널해요, 편하게. 신발 입어서 쓸 건데 어제 엄청 고가를 지었어. 가자.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
영롱하다. 아랍지는 너무 빵 맞으면 안 되고 살짝 훌렁해야 좋아. 이 정도면 돼. 이거랑 요거랑 이거 이렇게 세 가지? 그 네 개가 좀 비슷한 톤의 톤이어야지 이뻐요. 두 개 동시에 만들려도 돼요? 그렇게 해도 돼요. 언니 것도. 약간 푸른 이색을 좋아할 것 같아. 어, 약간 이런 아쿠아 색깔? 네, 이거 엄청 좋아하고. 야, 자개 진짜 맞아. 좋아해요. 이것도 자개로. 자개예요? 아, 어, 진짜? 아, 맞아. 네, 우와. 진짜 내가 마음에 들면 내가 해보자. 이거 언니 거. 고마워요. 어, 시각 영상 디자인 건데, 그 의류학과를 복수 전공 해가지고. 그니까 다르다, 언니는. 오, 잘했어. 너무 잘했어. 오, 예뻐, 예뻐. 내 거 만들어왔어? 응. 짠. 언니가 좋아하는 색깔로. 대박. 오! 오! 오. 너무 큰가? 아니. 딱이야? 어. 다행이다. 아니면 여기도 괜찮아. 지금 나는 이거다. 어? 여기도 예쁘지 않아? 이렇게? 오. 잘하세요. 잘 쓰세요. 큰지 먹고. 어, 근데 색깔 미쳤는데? 예. 코스가 잘 맞아서 다행이다. 그러니까.